아, 있어요, 있어요. 표정이 내가 돌아서면 똑같죠? 두 눈이 마주칠까?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버스 버스 두근대 눈을 까먹었나? 대강 눈이시네요. 매력적인 세 남자의 성대모사였습니다. 예. 재밌네요. 먹방계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 남자. 냉면을 잔뜩 먹었더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종방이요. 종방이요. 어머. 냉면 패러디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종방 씨를 만났습니다. 냉면. 저는 음악보다 냉면이 더 좋아요.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 불안하고 다리 떨기 시작하고 입이 텁텁하고. 냉면 안 시켜요? 우리 지금 네. 시켜놓고 우리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손 떨려요 지금. 시원한 냉면 먹었으니까요 시원한 노래 한 곡 부탁해요. 너 없인 못 살아 담백한 너의 말 냉면. 이번 주 화제의 장면입니다. 와, 오, 와. 360도 공중회전 시구. 이야, 진짜 이거 시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을 하는 그런 네.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해외에서도 우와. 주목한 그녀. 영화 더 퀵의 주인공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얼굴을 알렸었죠. 후지가 이제 자기 특기를 살려서 하는 걸 봤는데 아, 정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는 그녀의 돌려차기 시구.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장신영 씨를 소개합니다. 오랜만이에요. 황금의 제국에서 열연 중인 장신영 씨. 손현주 씨가 칭찬 안 해요? 네, 선배님이 첫 방 보시고 나서 문자가 오셨어요. 뭐라고? 신영아, 이대로 쭉 가라. 선배님 아,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했더니 맞는 거다. 이대로 쭉 나가라고. 예. 멋진 연기의 원동력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연기자인가 알아요? 이제 좀 알아요. 진짜? 네. 뭐라래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 이제 스케줄 관리를 하더라고요. 왜 집에 안 들어오냐? 지금 방송 보고 있다. 그냥 볼게. 그 열애설은 뭐야? 뭐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나중에 카톡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만나겠죠? 이상한 간밤의 TV연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는 송파구 석촌호수를 상쾌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 25분 좀 넘게 달리고 있는데요. 자, 달리기를 사랑하는 멋진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자, 특히 어몽길 대장님 땀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네. 예, 제가 발목이 옛날에 그 기말 승마하다 부러져가지고 네. 안 좋은데 어쨌든 처음만 합니다. 열심히. 예, 고통스럽지만. 예. 아유. 네, 달리기랑 등산이 좀 다르지만 또 같은 운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뭐 등산과 달리기는 네. 혈액을 증가시키는데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 아닙니까 이게? 네. 네, 그래서 에너지원을 지방을 에너지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네. 이 달리기가 체중 감량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도 좀 체중 감량을 했어요. 네, 네 그럼요.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집중 남자 이제 한 반 정도 달렸는데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죠. 예, 예. 네. 네. 자, 힘을 내기 위해서는요 함께 구호를 외치면 힘이 납니다. 네, 네. 자,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지의 파이팅. 괜찮아요, 아주. 오늘 어몽길 대장님도 이렇게 네.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자랑하고 계시지만요 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든지 이런 것들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또 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자의 로망이요. 남자의 로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자동차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고요, 슈퍼히어로도 있고요. 네, 왜 아니겠어요? 예. 다 있지만 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남자하면 바로 야생 아니겠습니까? 아우, 야생 좋죠. 예. 예. 자꾸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중년의 나이에 이 야생에 대한 도전의 꿈을 이루겠다는 분을 저희가 만났거든요. 네. 예전에 비해서 체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야생 체험기에 나선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과의 전쟁을 잠시 벗어던지고 자연과의 사투, 미지의 세계로 몸을 떠나겠다고 홀로 길을 나선 이 남자.
바로 로버트 할린데이의